여기서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크게 봐도 점. 점에는 주역점을 위시해서 뭐 육임, 육효만 모든 이런 범위가 포함이 되겠죠. 어 어찌 보면은 그 순수하게 점을 공부하신 분들은 차라리 점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좀더 정확도나 모든 부분이 좋지만 사주를 공부한다 했던 분들은 잘못하면은 사주도 아니고 점도 아닌 개념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왜? 바로 음향우행의 법칙체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지금 사주를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점을 친다 갈때 바로 어떤 패턴? 이렇게 이런 상황의 패턴 속에 있을 때 점을 치면 은 대단히 좋습니다. 대단히 잘 맞습니다. 이것이 1년을 놓고 볼때 보통 3 내지 4개월 정도로 가고요. 운이 좋을 때는 한 5, 6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운이 좋을 때는 1년 운이 좋을 때 패턴과 나쁠 때 패턴이 1년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치면 1년에 6개월은 좋고 6개월은 나쁘야 되지만 보통 운이 좋을 때의 범주에서는 7, 8개월이나 8, 9개월이 좋고 2, 3개월은 나쁘고요 그 반대일 때는 또 반대로 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이렇게 반복 패턴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질 때도 그냥 한번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고 나빠지고 반복 속에서 좋아진 쪽으로 가게 돼 있고요 나쁠 때도 그런 속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에 한번 잠깐 운이 왔다가 다시 없어지죠. 그때 상당히 아프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그 시기에 다 자손들 불러 놓고 유언을 하고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업종이라든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한 번은 이렇게 운이 먼저 옵니다. 그렇게 운이 먼저 왔다가 그다음에 다시 운이 이렇게 오게 돼 있거든요. 한번 와서 모든 게될것 같다가 그다음에 또 어려운 시기에 좌절을 또 겪다가 또될것 같다가 좌절을 겪고 그다음에 다시 운이 오는 것 보통 은세 번을 얘기하지만 꼭세 번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 지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운의 패턴입니다. 가장 중요한 운의 패턴. 앞으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꿔 갈 겁니다. 아마 이번 시간 다음 시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지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증명을 시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좀 점사주 논리 사주 의 개념. 사주를 지금까지 풀었던 분들이 이런 운에 있을 때는 대단히 잘 맞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정확한 사주의 체계를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다른 걸 보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맞는다고 축하하옵는 사람들이 어 이상하죠. 운이 이렇게 좋을 때는 어떤 상각이 벌어집니까? 열 명이 왔는데 이분에게 다섯 명을 내가 맞추고 다섯 명은 틀렸습니다. 그럼 이 다섯 명은 입을 다물고 있고 이 다섯 명이 혹은 공부를 많이 안 했으면 세 명만 맞아도 상관없다. 세 명이 소문을 냅니다. 일곱 명은 가만히 있고 이세 명이 소문을 내고 그중에 또세 명만 맞춰서세 명이 또 소문을 냅니다. 일곱 명은 가만히 있고 이게 운이 좋을 때의 현상인 겁니다. 운이 나쁠 때는 반대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완벽한 흐름을 크게 바꾸지는 못하지만 실력을 많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그 확률이 줍니다. 실력을 쌓으면 정확히 열명 왔을 때 여덟 명까지는 아홉 명 맞춰나갈 수 있겠죠. 백0 0는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사주를 분석하는 초기 조건 시간이 문제다. 시간. 여러분 사주를 공부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는 시간의 학문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의 학문 미래의 측수를 모두가 그렇겠지만 특히 사주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틀리면은 사주는 틀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대 2000년 이후의 지금 시대 이런 시대는 우리가 1980년도 이후는 시간 개념이 분 단위까지 체크를 합니다. 가정에 전부 다 시계가 보급돼 있고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항상 체크하고 다닙니다. 분 단위까지도. 그러나 삼십 년 사십 천백육십 년대 칠십 육십 년대 오십 년대 사십 년대 삼십 년대 이런 시대에는 가정의 시계가 보급되지 않았지만 보급돼 있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이 보편하게 몇분몇 몇 분까지 체크할 때는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십 대즉 천백육십 년대 이전에 태어났거나 육십 년대 혹은 칠십 년대까지도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 중에서 혹시 태어날 때 나는 시계 보고 태어났다는 분 계십니까 혹시? 태어나면서 시계 본분. 아니죠,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사주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기준에 하시는 분들은 이 확인 많이 안 합니다. 그냥 합니다. 이렇게 그냥 확인하고 수쓰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대단하게 도가 틀 정도의 그 저기 그 실력이 도가 튼 분, 도 진짜 도사 내지는 돌팔이둘 중에 하나겠죠. 물론 운이 상당히 좋을 경우도 해당이 되기 이렇게 시간 대충 확인 안 해도 맞겠지만서도요. 자이 시간에 대해서는 아마 곧 이제 사주학에 깊이 들어가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어떻게 시간이 붙이않나 그래서 우리는 제 문화생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누군가 사주를 먼저 받아보면은 그 사람이 알려준 시간을 절대 믿지 말고 그분이 시계방 아들이고 국회의원 아들일지라도 묻지 말고 그 사람의. 그 시간에 알려준 시간에서 앞뒤로 한두개 정도 사주를 두세개 작성해 놓고 검증을 먼저 하고 그렇게 사주를 추론해라. 이것이 우리 문화생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행동 강령 중의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이것도 비법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칠때 운이 좋을 때 해당 될 때는 기가 막히게 맞는데 운이 나쁠 때는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럴 때는 안 맞으니까 산으로 길을 받으 들어가나 공부라나 를 이렇게 해서 막 마음이 뭐 이렇게 좀 돌을 닦으나 이렇게 하는 표현도 있고요. 떼지는 뭐랄까 사주학이 잘못됐다갑니다. 실제 사주학은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조금만 생각하다 보면 관도입니다. 아마 생각이 있는 지성인이라면 이 공부하면서 몇 번을 때리치는 게 정상입니다. 왜 음양의 논리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정말로 이열령 비열령이라고 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단의 개념으로 맞죠. 우리는 비논리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논리로 얘기할 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렇죠? 근데이 빨개가 뭐가까지 갑니까?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까지 갑니다 원숭이 엉덩이와 백두산의 개념은 절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죠? 원숭이 엉덩이와 백두산 같은 게 아닌데 논리로 가다 보면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녀는 정말 한 떨기 한 송이 백합 같아 그녀는 백합 같둘 우리 말이 됩니다 아름다운 그녀 백합 그러면 그녀는 백합 같으니까 그러면 그녀는 이제 생명이 며칠 안 남았네 백합 아니면 백합이 몇년 삽니까? 그녀는 한 손이 백합 같아때좀 있으면 시들겠네. 그럼 그녀는 화분에 이렇게 옮겨놓으면 고안에 그 있다 꼼장보다도 죽겠네. 식물 인간이라는 얘기네. 결론은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것은 논리가 아니고 문학적 결 어떤, 어떤 상 하나를 취한 거지 논리가 아닙니다. 유사 논리죠. 우리 사주학들 이제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을목은 부드러운 나무. 나무니까 여기에 큰 물이 있으면 썩어버려. 아니면 을목은 나무인데 병화. 병화는 꽃이라 합니다. 늘목과 병화를 꽃이라 하다 보니까 화초가 합니까? 화초가 꽃 피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을목은 을목이 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병화도 꽃이 아닙니다. 자 목은 이 사주를 분석하다 보면 통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을류년이다. 을류년이다. 을류년, 을류년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 연, 연두를 이겠죠. 아예 사주 하나 작성해 볼게요. 제가 을륜연 어, 을륜연했으니까 다른 걸 해볼까요? 그럽시다. 우리가 2006년이 뭡니까? 그럼 병술년 자 병술년 병술년 양력으로 한 4월 양력으로 4월 정도를 잡을까요? 양력으로 4월 그리고 일간을 구분한 데가 기묘일 자 기묘일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새벽 1시 1시 1시는 뭡니까? 자시. 양력 4월이면 뭡니까, 여러분? 4월이면자 우리 배웠죠. 양력 2월이 2월이고 항상 그 변하지 않는 축입니다. 양력 2월이 2월이고 3월이 묘월이고 2월 묘월 4월은 진월입니다. 그래서 병술년 진월. 그리고 자시라는 것은 시작 첫 시작을 얘기하죠. 우리가 기자 기묘일에 자시. 이렇게 사주가 구성될 때 여러분 이게 월가 여기 시라 가죠. 요걸 한번 찾아놉시다. 어떻게 넣습니까? 기억납니까? 자. 병 병과 신년. 병년과 신년은 합해서 뭐가 된다? 했죠? 수가 된다 겠죠 원래이 개념입니다, 이게. 병신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수를 극하는 게 뭡니까? 토죠. 토의 양은 무토. 그래서 병년과 신년은 무자로 자월이나 자시가 무자로 시작된다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변화는 진월과 사월의 변화에 대한다 있죠. 그래서 용의 변신과 뱀의 변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진월이라는 것은 변화를 가져오는 데이 변화가 뭐라 하겠습니까? 병년과 신년은 수로 변화하니까 바로 수로서 진월과 사월이 이루어진다겠죠. 진은 뭐가 있어요? 수는 뭡니까? 임수와 계수가 수의 음양이니까 바로 진월은 임진월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일, 기와 갑은 합해서 뭘 하겠습니까? 토죠. 토를 극하는 건 목이고, 이 목의 양은 갑이니까. 갑기일은 갑자시. 기억납니까? 모르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갑기일의 갑자시, 갑기일의 갑자시, 을경일의 병자시. 자, 그래서 갑자시 이렇게 하나의 사주를 작성했습니다. 아, 참, 여러분 앞으로 이제 만세력을 준비하십시오. 어, 여러분들 사주 작성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시 아직 사주 작성 한번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앞으로 도몇 번에 걸쳐서 사주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물론 그런데 사주 작성한 번만 공부하면 지루할 테니까 다른 강의 속에서 해 나갈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만세력이라는 거 아시죠? 만세력을 준비해 주십시오. 아. 그럼 만세력 하니까 만세력이 뭡니까? 지금은 의미가 와전돼 가지고 만세력 하면 점치는 책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아닌 겁니다. 만세력이라는 것은 어떤 달력, 일력, 월력 어떤 연월간지를 표현했던 그 달력의 월력의 개념을 연도별로 많이 묶어놓은 걸 만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몇십 여년 전, 한1 0 0년 전에 옛날에는 그 만세력 이렇게 이 달력이 흔하지 않을 때는 각 지방 관아에 만세력들 천세력이라 불렀죠. 천세력은 만세력이라 부르는데 이것들을 배치시켜놓고 농사에 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기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럼 만세력은 하나의 그 달력을 묶어놓은 걸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그. 어, 술법책 이런 개념은 아닌 겁니다 자 이렇게 볼때 기토의 개념에서 이 병술년 기토의 개념에서 병술년 혹은 임진년 이것이 하나의 사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걸로 비교해 볼때 한번 봅시다 기토 기토는 뭡니까 기순이라가지 기순이 기순이는 자 실리적인 겁니까 아니면 뜬구름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은 저 머리가 좋은 겁니까. 예, 기억나죠? 기순이는 그 극한 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현실 개념이 뛰어나다겠습니다. 그래서 기일에 태어난 사람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상당히 현실 개념이 뛰어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선이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어떤 사주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석하는데요. 자 기순이가 볼때 우리 임진월을 봅시다. 임진월. 그럼 임진월을 구분한다면은 임진 이렇게 사주를 놓고 볼때 기토 일간에서 볼때 이미 뭡니까? 재성이죠, 재성. 제성. 왜 토가 극하는 거니까 재성이죠. 그래서 수는 재성입니다. 재성이니까 이 기순이가 볼때 재성은 뭡니까? 부친을 의미하죠. 굳이 우리 육친에 대입시키면이 재성은 남자고 여자고 재성은 부친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증명까지 시켰죠, 논리적으로. 자, 부친의 개념.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이죠,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임진월을 맞았다, 예를 들어서 칠때 진을 원래 어, 원래는 진중에는 을목과 개수와 무토가 들어 있지만 대표하는 게 토다 보니까 이 토로 하고 칩니다 토. 그럼 이 토가 수를 극하는 현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토가 수를 극하. 실제 사, 여러분 실제 임진일 때 토가 수를 극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실제는 토가 수를 극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수는 오행의 순수 기운인 거고. 이 지는 뭡니까? 을목과 괴수와 무토가 모여서 고용화된 하나의 지지기 때문에 순수한 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극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지, 극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걸 극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도 논리적인 모순인 겁니다. 뭔지 하시겠죠 그런데 실제는 이걸 극이라고 쳐서요. 사주를 해석할 때 임진월이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당신은 임진월에 당신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다치겠습니다. 관제수 있습니다. 내지는 다리를 다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잘 봅시다. 잘 봅시다. 일간이 토로 볼때 임진월이라고 보면은, 임진월이면은 재성이 밑에 있는 관성, 자기 관성으로부터 극을 받기 때문에 재성이 극을 받죠. 그러니까 이 임수 입장에서 볼 때는 재성으로부터 당하는 겁니다. 이게 임수 입장에서는 토가, 아, 토가 관성이죠. 참. 관성으로 당하기 때문에 이 재성이 관성에서 의해 깨지는 겁니다. 훼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이 기토 입장에서 비교해 보면은 자기의 재성이 관성에게 깨지니까 자기의 재성은 부친이죠 아버지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관성에게 당하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관제수가 있다 다친다라고 얘기할 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치적으로 참 비슷하죠 이건 이치적으로 비슷한 거지 논리적으로 비슷한 거지 진짜 논리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정확한 부친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통상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 사주를 보고 누군가 이런 사주가 왔는데 임진월에 임진월에 이 사주가 왔다. 그런 이 사주 보고 급할 때 당신 거 부친께서 지금 저 이번 달에 관제수가 생기거나 아니면 위험한데요.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면 혹은 임 오늘 이 사주가 왔는데 일진을 보니까 임진일이리 왔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 이제 내정법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이것도 사주 점해한 방법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당신 부친이 혹은 당신 돈이 깨져 나갔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왔군뇨라고 얘기할 때 맞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합니까? 기가 막히더 뜻이 그것까지 하나 맞춘지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항상 맞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점사주기 때문에. 바로 논리 사주와 점사주의 개념인 겁니다. 점사주는 이렇게 논리 이건 유사 논리입니다. 논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유사 논리를 통해서 그 점을 사주를 가지고 점을 치는 개념 이게 점 사주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냥 어떤 흐름을 찾는 것은 논리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 방법으로 사주를 분석할 때는 항상 똑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게 딱돼 있는 거고 점 사주 방법으로 사주를 분석하면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기존 사주학은 점 사주의 측면입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그리고 우리는 다시 논리 사주의 측면으로 지금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뭡니까? 바로 논리사주와 점사주 즉 사주를 즉 사주를 이루는 사주를 풀어가는 가장 기본 공식인 음양오행론의 어떤 법칙 체계가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칙만 가지고 법칙들만 가지고 응용에 응용을 하다 보니까 순간 상당히 와전이 되고요. 또한 이 사주학의 개념이 개념이 있기 전에 먼저 발달된 것이 바로 주역이라는. 점의 형태가 먼저 발달됐고 바로 점서를 공부한 분들이 그러한 시각으로 사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주 자체가 논리로 푸는 것보다는 논리의 형태를 띄어 있으면서 바로 점을 치는 형태로 사주를 풀어가는 것이 이제까지 사주학의 개념이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같이 바로 점 사주가 아닌 논리 사주 즉 사주의 논리적인 측면으로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저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